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 수가 12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언뜻 반가운 소식으로 들립니다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등 질적으로는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는 이번 주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좋은 예산 지킴이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공부사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월 7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 수가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30대 신규 취업자는 오히려 줄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조정숙 서기관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신규 취업자 수가 꽤 늘었다고요? 아, 네. 지난해 11월까지 월 평균 취업자는 54만 3천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2013년 취업자가 38만 6천 명 증가했었는데요. 이거하고 비교하면 약 4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지난해 고용률은 65.4%를 넘어섰는데 이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65%대를 넘어선 것입니다. 주로 여성과 장년층에서 고용률이 증가했는데요. 여성 고용 증가는 우리나라의 가구 고용 구조가 헛벌이에서 맞벌이로 변화되고 있고 장년 고용 증가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연령층이 함께 일하는 노동시장을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5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 고용 증가가 좀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아, 그것은 우선 저희 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가 좀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다른 연령층에서는 인구가 좀 감소했거나 증가했어도 그 규모가 좀 소폭이었던 반면에 50대 이상에서는 인구가 58만 명 이상 증가했었습니다. 네. 인구가 많이 증가한 것과 비례해서 취업자 증가폭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이것과 아울러서 이제 장년층은 좀 가족 부양이나 자녀 교육, 노후 대비 등을 위해서 노동시장에서 이제 계속 일하려고 하는 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요인으로 작용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30대는 오히려 줄었다고요. 예, 지난해 30대 인구가 11만 명 이상 감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좀 취업자도 2만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인구가 감소한 것에 비해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폭이 좀 훨씬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률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해에 비해서 0.8%포인트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비정규직 경우에도 크게 늘은 것으로 나오는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난해에 1년 전하고 비교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13만 10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13만 1000명.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로 보면은 607만 명 정도 되고요. 예.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는 32.4% 정도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가 규모에선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요. 지난해 취업자 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증가하면서 이제 비정규직도 규모가 일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증가 규모가 더 컸기 때문에 비중으로 보면은 비정규직 비중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한 비중이 좀 소폭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 시간제 근로자가 많이 늘었다 한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는 것은 육아하고 가사, 뭐 학습, 건강 등의 문제로 이제 전일제로 근무하기 어려운 여성분들이나 성년 고령층이 개인의 삶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새로운 근무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2013년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간 선택제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출산이나 육아휴직, 보육점 같은 여성 고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 선택제 근로자가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예.
지난해에는 시간제 근로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 시간제 근로자는 연령 제한 같은 건 없는 거죠? 네,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그럼 어느 연령층이 제일 많나요? 지금은 아무래도 시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 예. 노동시간 지연한 경우, 그다음에 이제 고령층으로 건강상의 문제도 좀 오래 일하기 어려운 분들, 그다음에 경력 단절 상태에 있다가 여성들이 이제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예. 육아 과사를 변형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 선택제 근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최근에 그 비정규직 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그 추진하는 것으로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고용의 질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고 우려가 있고요. 이 법안이 시행되면은 비정규직이 아주 크게 늘어나는 걸 아는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기간제법이 이제 비정규직 남용 방지라고 하는 당초의 그 목적을 이제 충실히 달성하고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인 의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사업주들도 이제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이제 직접 채용하지 않고 영역이나 도급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그냥 계약을 종료해서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의 이제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기간 연장하는 것은 본인이 신청하고 그 신청해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이후에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직수당이라는 이제 비용을 부담하는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 비정규직이 늘기보다는 오히려 정규직화를 통해서 좀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고용의 질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올 한 해 동안 추진하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간 이제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양도 많이 증가하지만 질적으로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취업자가 장용직을 중심으로 늘고 있고 실제 임금도 추세적으로는 조금 증가하는 추세고요. 시간선택제 근로자 중심에서 사회보험 가입률도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노동시장에서 근로자 간 격차를 좀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서 고용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좀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가면서 기본소득을 보장을 하려고 하고요. 네. 또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이제 사회안전망도 더 튼튼하게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기간제나 파견 도급 용역,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 같은 이런 고용 형태별로 그 여러 사항하고 특성을 좀 고려해서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대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는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큰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하층 기업 간의 성과 공유나 상생 협력을 좀 지원하고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비정규직 종합 대책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노사정의 논의를 요청했었고요. 네. 노사정 협의체의 논의 과정에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고 기업도 네. 해야 하는 역할이 있을 텐데 네네.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원화청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나 이런 것도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기업들의 노력이 좀 절실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청의 성과가 인삼처 협력업체까지 나누어져서 노동시장 격차도 완화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하기 위해서 원화청 간의 공정거래나 성과 공유,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업체 교육 훈련, 복지 혜택 이런 걸 통해서 기업 스스로 좀 동반 성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들이 정규직이 아닌 다양한 고용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단순히 좀 비용 절감 측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의 어떤 일과정 양립,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나 육아휴직, 여가문화 이런 측면에서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이런 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의 조정숙 서기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은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2015년 양의 해, 특히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오는 청양의 해라고 하는데요. 네. 이를 맞아서 과천의 서울대공원에서는 양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2015 서울대공원 겨울방학 프로그램, 그 현장 소식 담았습니다. 네, 2015 서울대공원 겨울방학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 2일 금요일부터 시작된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여러 종류의 양들을 배워보는 특강과 또 서울동물원 동양관에 있는 양의 뿔과 털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체험의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소개 서울동물원 동물기획과 조지현 씨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겨울방학을 맞이해서요, 서울대공원에서는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님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양해를 맞이해서 양 프로젝트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특강은 문화예술 교육 민간단체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서울대공원에 살고 있는 양을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 살량을 위한 서울동물원의 보존활동 소개, 그리고 2015년도 의미는 새해 나만의 달력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이제 서울동물원에서요, 반려동물 센터가 있는데, 반려동물 센터에 있는 친구들을 소개하면서 반려동물이 어떤 경위로 이렇게 오게 됐는지, 그리고 반려동물이 우리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과 같은 의미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반려동물 이야기 준비했고요. 서울동물원 안에 종보전 센터가 있는데, 센터 안에서 한국의 야생동물 구하기 같은 종보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울동물원 동물교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한 몇몇의 프로그램은 학부모 동행도 가능하니까요. 미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양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인간과 반려동물과의 관계와 또 반려동물 복지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오는 17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반려동물 교육 시범과 강아지를 위한 재활용 러브, 또 치실 장난감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 동물교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서울동물원 동물기획과 조지현 씨입니다. 동물교실은요, 매년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동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3월에서부터 6월까지, 그리고 9월에서 11월까지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동물 먹이주는 프로그램, 동물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진로 탐방이라고 해서 우리 요새 사회사 되고 싶은 친구들, 또 수의사 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동물원에 와서 멘토를 만나서 그들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직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여하신 학부모님하고 학생들이야 동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양은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친숙한 동물인데 양에게 배워가는 또 동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부모님들은요, 서울대공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후에 교육 프로그램 클릭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방학을 맞아 준비한 이번 프로그램들 5,000원에서 10,000원의 참가비를 받고 있는데요. 그 참가비에는 동물원 입장료도 포함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 후 동물원 나들이도 함께한다면 더욱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울동물원에서는 어떤 종류의 양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토종 동물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냥을 제외한 이색적인 모습의 여러 양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2m 이상이 뛰어넘을 수 있는 바바리 양부터 야생 양 중 가장 큰 큰뿔 양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동물원에서는 양모를 생산하기 위해 개량된 종인 코리텔과 메리노와 함께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예, 양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참가자들 양 전문가에게 그동안 몰랐던 양에 대해서 배우고 또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양을 위한 보존활동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 박모아 문화예술 강사께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면은 면양, 그 복실복실하게 있는 털이 많은 그런 양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다양한 양들이 있어서 그 양 중에서도 멸종 위기에 있는 산양이라든가 바바리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이 그 멸종 위기에 있는 양들을 지켜나갈 수 있고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를 서로 이야기하고 약속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양이, 우리가 생각했던 양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있는 양들도 좀 알아보면서 그것들을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양의 모습을 꾸미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런 자기의 생각했던 그런 양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친구들과 나누면서 표현하는 그런 수업이랑 같이 연결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양이 뭐 친숙하게 자기네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멸종 위기의 동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다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들으신 양 프로젝트 특강은 오는 2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동물원 동물교실에서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여유좌석이 많진 않다고 하는데요. 특강이 아니어도 양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네, 우리와 함께 살아온 동물 양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돼서 좋다는 반응 많았는데요. 무엇보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체험과 교육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유익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가자들 직접 만나봤습니다. 양, 우리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동물인 것 같아요. 넓은 초원에서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순하고 착한 동물인 것 같아요. 양이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의 동물들을 죽이지 않고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와서 많은 양들을 배워서 재밌었어요. 나의 해도 됐고 해서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됐어요. 순하는 희귀동물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산양도 희귀동물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공부도 할 겸 그리고 만들기 수업도 있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냥 보고 듣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게 많아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양이라고 해서 어쨌든 동물이긴 하지만 주변에 이렇게 흔하게 있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했던 동물에 대한 소중함이나 동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겨울방학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동물원 곳곳을 누비는 동물원 주사위 여행도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유롭게 동물원을 관람하면서 스탬프를 찍어서 나만의 동물 주사위를 완성하는 이 프로그램 오는 2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연비와 정숙성이 탁월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6km 복합 연비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프리미엄을 더해 더욱 좋아졌다. 또 하나의 그랜저 2015 그랜저 하이브리드 출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다 모여있네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것도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옴짝달싹하기도 어려운 추운 날씨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강추위 속에 갈 곳이 없는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마련한 나들이 명소, 바로 시민청인데요. 시민청 개관 2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고 또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시간이죠. 좋은 예산 지킴이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0945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 수도권 비모종. 네,
김경래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서울시민들의 소통공간이죠. 시민청 개관 2주년을 맞았습니다. 개관 2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도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황보연 국장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황보연입니다. 예, 그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네, 1월 1일자 새로 왔습니다. 네. 목소리가 아주 좋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전에는 어디 계셨었어요? 예, 저는 정책기획관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시민청이 벌써 개관 2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는, 시민청이 어떤 데지 않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시민청이 어떤 공간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시민청은 한마디로 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즐겨가는 서울 시민의 문화생활 소통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 시민청은 그 신청사 지하 1, 2층에 마련되어 있어서 시청의 행정 공간으로 오해하시는 시민들도 계신데요. 네. 시민청의 청자는 관청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들의청자, 즉 시민의 말씀에 경청하겠다는 그런 곳입니다. 네.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청의 주인은 바로 시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 시민 발언대 같은 것도 있다고요? 예. 시민 발언대는 그 시민청 입구에 있는데요. 여기서 뭐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당신이 서울시에 건의하시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말씀하실 것들을 예. 얘기하시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현재 약 80.9% 약 182건이 시책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예. 시민청,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시민청은 그 월요일부터 휴관일을 제외하고, 월요일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그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시 공연, 그리고 강좌, 일요일은 또 결혼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시민 플라자에서는 현재 그 현대미술 작품이 전시되고 있고, 주말에는 시민들이 직접 만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한마음 장터도 열리고 있고요. 예. 워크숍 룸에서는 독서 토론 세미나, 소모임 활동이라든지 교육 장소로도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서울 책방이 있어서 서울과 관련된 각종 간행문 도서들이 전시 판매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동안 시민청 많은 시민들이 방문을 했을 텐데 반응들이 뭐 긍정적이겠죠? 예,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건 공공청사는 좀 딱딱하다고 그리고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인식들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방문을 꺼려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서울 시민청은 즐길 거리 볼거리가 많아서 자주 찾게 된다고 그리고 서울 시청 방문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졌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예. 지금까지 2013년 1월 12일날 개관한 이후 오는 1월 12일날 2년이 되는데요. 예. 연간 총 312만 7천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해 주셨고요. 예. 하루 평균으로는 약 5,020명의 시민분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94.2%가 시민청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하셨고요. 재방문을 답하신 비율도 93.4%나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시나 공연에 대한 반응도 좋습니까? 네. 특히 그 무료로 다양한 전시 공연이 이어지기 때문에 예. 자신들만의 또 행사, 공연, 모임 등을 직접 여기서 개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 시민들께서 굉장히 즐겁게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예. 앞서 그 결혼식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시민촌 결혼식장은 그 현재 69쌍이 커플이 여기 동참을 해주셨는데요. 예. 저렴한 비용으로 뜻깊고 개성 있는 결혼식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예비 부부들에게도 큰 인기가 있고요. 예. 그 에피소드 보면 한 부부는 절약한 결혼식 비용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환자나 학생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그 시민청에서 결혼식을 하면은 다른 그 뭐 비싼 데서 하는 것보다 얼마나 저렴할까요? 저희가 그 정확히 그 우리 일반 그렇죠. 비교하기는 어렵죠. 비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네. 그 사람마다 이제 쓰는 비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 부분은, 그,
굉장히 우리말하면 비용이 안 들고 어머님들이 이제 그 대관료 같은 경우도 시간당 3만 원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결혼식 할 때 필요한 소품이나 다 빌려드리기 때문에 아. 거의 뭐 비용 안 들고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쟁률도 높습니까? 예. 지금 뭐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민청이 대관도 가능하죠? 네. 시민청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언제든지 시민들이 신청하시면 대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지금까지 실적 같은 게 있나요? 네. 태평홀의 경우에는 웨딩홀 그리고 강연회, 시민대학 등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예. 뭐 시간당 3만 원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예. 뭐 매주 빠짐없이 계속 그 차서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바스락홀 같은 경우는 공연 콘서트 등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뭐 시간당 2만 6천 원. 예. 전체적으로 3만 원 이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이벤트 홀이라든지 갤러리, 플라자 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비싼 대관료 때문에 공연하기 힘들어하는 뭐 인디밴드나 소규모 공연팀들. 예. 그 젊은 예술가들 사이에서 신인청은 그 인기 공연 장소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뭐, 태평홀이나 바스락홀이 일반인들이 무슨 동창회나 무슨 모임도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카페 활동도 할 수 있고요. 팬미팅도 할 수 있고. 그렇군요. 또 개인들 그 동호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거기서 일해서 동창회나 무슨 모임을 하면은 음식 같은 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음식은 거기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예. 아, 그렇군요. 예. 그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 또는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 그런 것도 예.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방학을 맞아 시민청을 찾는 어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림이나 글을 쓰면서 미디어 모니터에 그대로 나오는 낙서 테이블이 이제 인기가 많고요. 네. 또 자동차 운전 시뮬레이션 게임 하면서 이제 서울의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이런 그 게임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습니다. 네. 또 시민청 개관 2주년을 맞아서 포토 투어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포토박스에 사진을 찍으면 코믹한 요소를 배경으로 합성한 다음에 본인들 휴대폰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것도 인기가 많습니다. 무료입니까? 예. 그리고 또 초등학생들 방학 숙제를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많이 참여하고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올해부터 좀 달라지는 내용도 있다면서요? 네, 올해 시민청이 달라지는 부분은 우선 그 시민청 월요일 날 휴관제를 지금까지 했었는데요. 예. 시민청 이용하는 시민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월요일도 계속 운영하면 좋겠다는. 달라. 네. 그래서 올해는 시민청이 시민들에게 더 한 발 다가가기 위해서 월요일 휴관제를 폐지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 시의 협의를 거쳐서 빠르면 3월부터 1년에 설 추석 그리고 1월 1일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까? 저희 아까 말씀드린 시민청 결혼식은 예. 작년에 이제 토요일에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부터는 일요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은 주로 큰 콘서트나 공연이 있다 보니까 좀 뭐 행사에 그 서로 이제 혼선도 있고 예. 시민청 결혼식은 일요일로 변경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개관 2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행사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네. 시민청 개관 2주년 행사는 시민이 함께하는 음악회로 올해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오는 10일 토요일 날 서울시 신청사 지하 1층 활짝 라운지에서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시민청 개관 2주년 축하 공연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공모를 통해 모집된 시민합창단 20분이 공연을 해주시고요. 서울시 시민 홍보대사이신 전강식 그리고 박선주 부부의 오카리나 연주 그리고 단이나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초청 공연으로는 우리 그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했던 가수 소양 씨가 참석을 하고요. 참여해서 노래를 불러주시고. 예. 또 모스틀리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그리고 테너 홍성, 테너 류정필 씨의 협연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끝으로 시민청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경우에 문의를 네. 어디로 하면 될까요? 예. 시민청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바로 설명이 다 되어 있고요. 예. 뭐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 120 다산 콜센터 전화 연결 통해서 다 할 수 있고 또 서울 시민청 앱이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용 방법, 요금, 신청 방법 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서울시 황보현 시민소통 기획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 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사용 설명서. 오늘은 용 가는데 구름 간다라는 속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는 용이 가는데 구름이 항상 뒤따른다는 뜻으로 반드시 같이 다녀서 둘이 또 서로 떠나지 않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하늘에 상상 속에 용이 있다면 육지에는 호랑이가 있는데요. 용이 구름과 긴밀한 관계에 있듯이 호랑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바람입니다. 따라서 용 가는데 구름 간다와 같은 의미로 범 가는데 바람 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두 대상이 때려야 뗄 수 없다는 점에서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속담을 상황에 따라 잘 활용한다면 풍부한 언어생활을 할 수 있겠지요.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김필리피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여러분의 세금을 지켜드립니다. 좋은 예산 지킴이. 네, 매주 수요일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또 지나치게 낭비성으로 쓰이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좋은 예산 지킴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예산 센터 최현아 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제대회 유치가 우리나라 살림살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예정이라고요? 네, 네. 예,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매년이라고 할 정도로 큰 국제대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올해 이제 광주에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3년 뒤에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하계 유니버시아드면 여름에 열리겠네요. 그렇죠. 예. 꼭 이런 그 국제 스포츠 대회 말고도요. 예. 몇 년 전에 있었던 여수 엑스포처럼 예. 그렇게 대규모의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전국에 걸쳐서. 그렇죠. 네. 예. 그 언뜻 그 국제 대회 또는 방금 말씀하신 뭐 엑스포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열리면은. 뭐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네네.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면서요? 이게 좋지 않다고 하는 의미는 일단 재정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 이 대회가 한번 치러질 때마다 들어가야 되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대회 규모나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예. 이게 대회를 치를 때 필요한 경기장도 좀 지어야 되고 숙소도 예. 지어야 되고 그리고 도로도 지어야 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철도도 놔야 되고 하는 예.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재정 투여가 많습니다. 이게 예. 평창 같은 경우에는 그 한 13조 예.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한 8조에서 9조 원 정도면 대회를 충분히 치를 수 있다라고 예. 했었는데요. 이게 해가 지날 때마다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8, 9조 원 예상했던 네. 게 13조 원. 네네. 한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 늘어났네요. 그렇죠.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일단은 이게 공사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물가 상승률이라는 걸 꼭 반영을 하거든요. 네.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해마다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경기장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설계 변경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도로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게 아니었는데 네. 이제 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조금 더 연장을 하거나 이게 조금 더 돌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예. 그림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예산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뭐 천만 원 단위도 아니고 억 단위도 아니고 조 단위니까 잘 저희가 실감이 나질 않아요. 뭐 저도
뭐 만져보지 못한 돈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돈들을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전국 과트에서. 그야말로 대회 하나 치를 때마다 정말 네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군요. 이게 반드시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에 대한 항상 그 좀 논박이 있는데요. 네. 이게 그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반드시 써야겠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인천 아시안게임만 보더라도 그 문학에서 네. 2002년도에 그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경기장이 있었는데 네. 거기 그걸 이제 주경기장으로 좀 활용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그쪽에만 너무 몰려 있으니 좀 지역 간의 안배 이번 기회에 지역 간의 안배를 해서 또 다른 지역에도 좀 큰 경기장도 짓자라는 네. 얘기가 있어서 결국에는 그 주경기장을 새로 짓는 예. 공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올림 대회의 특성상 주경기장 같은 것들은 필요 없지만 예. 이게 우리나라가 동계스포츠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경기장은 새로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 인천 아시안게임 경우에 문화경기장 말고 지역 배려를 위해서 또 줘야 된다는 생각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역의 정치인들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예.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항상 그 바탕이 되는 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다라는 예.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요. 반드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부담이 다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갈 텐데. 네. 그 국제대회를 준비하느라고 지금 뭐 인천 아시안 게임처럼 경기장을 새로 짓는데 돈 네. 많이 든다는 이야기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야말로 매번 이렇게 새로 져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어요. 뭐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죠. 네. 그 인천의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존의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걸 새로 지어야 한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그렇죠. 대한 계획을 굉장히 투철하게 세워야 되는데요. 네. 그 지금 인천도 그랬지만 평창의 경우로 보면 또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대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평창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경기장의 개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폐회식, 개회식이나 이제 폐회식을 열 수 있는 장소를 이제 새로 짓는 곳에서 그 다른 경기장에서 충분히 좀 해보자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예. 이게 원래 계획은 거 없었던 거죠. 예. 경기장을 새로 짓는 게. 근데 이번에 개회식과 폐회식만을 위한 경기장을 약 500억 원에 들여서 새로 짓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게 경기장만 짓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와서 봐야 되니까요. 도로도 예. 지어야 되고 또 도로 주변에 뭐 많은 건설 예산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 평창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철도 예산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했던 한 13조 원 중에 이 경기장보다 도로나 철도를 짓느라고 들어가는 돈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자 역할을 하는 좋은 예산 지킴이 코너 좋은 예산센터의 최연아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 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나 낭비성 세금을 고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공고사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국제대회에 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를 쭉 하셨는데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뭐 제대로 잘 성공적으로 치른다면은 국익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사전에 좀 타당성 조사라는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 좀 전에 국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예. 이게 계산할 수 있거나 예측하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 이제 항상 이런 대회를 추진하는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제 대회가 열리는 지역도 좀 알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네. 일자리도 많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계산하기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면 시설물을 이용한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는지 다 따져봐야 되는데 예. 이런 대회를 칠 때 사실은 특별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예. 이 굉장히 사업을 하기 쉬워집니다. 예. 특별법이 있어서 사업이 쉬워진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그 대회 기간이라는 특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모든 지자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에서 이게 좀 타당성이 미흡하다라고 예. 했던 사업들도 이번 기회에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뭐 특별법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법 내에는 또 다른 특혜 같은 것도 있다고요? 이게 지역에서 하는 사업들은 뭐 해당 지역의 모든 예산을 다 책임지기 힘들기 때문에 이 중앙 정부에서 많은 뭐 일부 부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 이 특별법이 생기거나 또 대회를 치르게 되면 이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비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예. 이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30% 정도를 중앙정부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예. 했는데요. 이 특별법도 있고 그리고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대회의 중요성 뭐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되어서 한 50% 정도를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라고 예. 해서 그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게 부족하다라고 예.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매번 대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만 쳐다봐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 50%를 중앙정부가 해준다 해도 강원도에서 나머지 50%는 해야 될 텐데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뭐 이런 대회를 할 때 가장 먼저 세우는 게 이제 민간 자본 유치 일을 예. 하는 계획들을 가장 많이 세우는데요. 현재 강원도가 세웠던 민간 자본 유치 비율에서 10%도 안 되는 유치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련하는 대책은 결국엔 빚을 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강원도가 계획을 세우기로는 천억 원이 넘는 돈을 매년 빚을 좀 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게 그 이미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시설들을 짓다 보니까 그 강원도가 매년 이자만 430억 원 정도를 내야 되거든요. 이자만요. 그런 부담을 주면서도 왜 대회를 열려고 할까요? 뭐 지자체로서는 이게 하나의 과시욕이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예. 이게 대회를 치를 때 재원 대책 같은 것들은 일단 좀 뒤로 하고 업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그 지자체와 지자체 장의 욕심이 빚어낸 일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대회를 하면 이 정부가 보조를 해주거나 또 법을 만들어서 그동안 못했던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꼭 국제대회라는 도구를 이용하지 않아도 그렇죠. 절차를 충분히 밟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제대회를 고려할 때, 열려고 할 때 뭘 고려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그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대회를 연다고 해서 그 분야의 산업이 발달하거나 그 분야의 경기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대회를 준비할 때 이게 투입될 재정 계획도 철저히 세워야 하고
그리고 이제 만들어놓은 시설물을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도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그렇군요. 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지금 시간 거의 다 됐습니다만 4950번이 질문을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구에 예산 낭비 요소를 발견했다면 네.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어디에 하면 되나요? 그리고 보상금도 주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네. 일단은 모든 그 정부 기구에는 예산 낭비 신고를 할 수 있는 게시판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곳에 예산 낭비 이러이러한 예산 낭비를 발견했다라고 예. 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고요. 좋은 예산 시키면 되잖아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보상금은 없죠? 원래는 뭐 그 보상금은 없는데요. 예. 아마도 신고하신 분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좋은예산센터 최연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